8월 25일 목요일 데일리 문멘토 하는 날 서울은 비가 오고 대구는 무지하게 덥고 그렇습니다. 오늘 그 아침에 이제 데일리 문멘토 퀴즈에서는 우리 재가론 승용이님이 퀴즈를 내주셨는데 의미 있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면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요거는 조금 이따가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고, 우리 오늘은 이제 또그 요즘에 이제 그 애호박 지수로 재미를 주고 있는 우리 연예인님이랑 한번 투자는 MZ세대 입장에서 투자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비도 오니까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빨리 끝내고 점심 드시러 가셔야 되니까. 식당 가시는 길이에요? 네, 이동 중입니다. 아, 이동 중이시구나. 요즘에 투자는 방향이나 투자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요? 네. 투자는 조금 지속적으로 관망 중. 관망 중. 뭔가 선뜻 하기에는 어려운 장 아닌가. 특히 부동산은. 근데 주식이나 이런 거는 조금 조금씩 보면서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방향은 기준은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방향이요? 방향을 많이 잡아봤습니다. 많이 잡아봤어요. 약간 이제 조금씩 그 기준점을 잡고 있다고 해야 되나? 제가 그동안 기준을 너무 여러 개를 놓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저 동네 가면은 이거 비교하고 저 동네 가면 이거 비교하고 막 이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를 기준점으로 평가를 여기는 있고 없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야지 좀더 명확하게 기준으로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준점을 잡아서 뭔가를 방향을 잡은 다음에 거기에 또 나만의 기준점을 하나씩 늘려간다면 더 좋은 거를 찾을 수가 있고 순서 배열한 것 중에서 내 기준점을 넣은 거에 의해서 순위가 바뀔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동네에서는 와, 뭐 교통이 좋아서 와 했다가 저 동네 가서는 교통은 빠지고 그냥 뷰만 보고 와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되는 거죠. 맞아요. 당연히 이제 뷰하고 교통이랑 뭐 이런 요소에 의해서 가격이 변동하는 건데 기준값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맞아요. 가격도 중요하고. 오늘 그 노들력 오는 거에 초점은 뭐예요? 포인트는? 손폼을 봐본 결과. 평소에 봤는데 노드는 애매한 너무 애매한데 노들 뷰요 노들은 뷰다 노들은 뷰다. 네. 교통이 좋다고 하긴 애매하고 그런다고 뭐 아파트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막 빌라가 많아가지고 재개발이나 뭐 이런 게 된다는 것도 잘 모르겠고 오늘 일단은 한가지 그 생각을 깨드릴게요. 좋습니다 기대하고 가겠습니다 네, 와인도 들고 오시나요? 아, 한 사발 해야죠 다 와. 같이 입으로 쨍 하면서 이제 종이컵으로. 와인 마시기 좋은 동네죠. 네. 네. 밥 먹으러 빨리 가셔야 되니까 이제 식사하러 가시고, 네. 네. 맛좀 하시고 이따가 뵐게요.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요즘에 이제 애호박짓으로 이제 핫한 우리 연예인님하고 이제 통화를 해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공부도 하기도 해야 되지만은 한편으로는 공부하면서 기준점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기준점이 없으면 좀 많이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점도 좀 필요하고 그 기준점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모두 다 알고 있는 기준점 플러스 나만의 이 결정할 수 있는 키포인트 되는 기준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런 설정을 위해서 많이 다니면서 내가 궁극적으로 투자의 가치를 두고 있는 기준점이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투자를 좀더 명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시의적절하게 just in time으로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 노력들이 이제 돼야지 이제 조금은 또 해안도 생기고 넓게 넓게 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노력들이 돼야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오늘은 비도 오고 하기 때문에 저만 얘기하는 것보다 감성적으로 요즘에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게또또 의미가 있으니까 또한번더 요즘에 정리를 너무 잘하세요. 정리를 너무 잘하시는 우리 정리왕, 정리왕이 있으세요. 정리왕. 우리 그 데일리 문멘토도 정리를 이제 꾸준히 해주시는 누구일까요? 이제 듣고 나서 이제 그거를 정리를 이제 해주셔서 전체를 못 보셨더라도 좀볼수 있게 해주시는 정리왕이 두 분이에요. 부의꽃길님도 정리왕이죠. 진짜. 근데 이제 한분더 있어요. 세이지님. 세이지님하고 한번 이제 세이지님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나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복구님도 정리를 어떻게 하나 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안녕하세요. 발랄하고, 이런 말투로 이제 시작을 했죠. 세이지님, 네. 그렇죠. 그 시작은 상큼하게. 시작은 상큼하게. 시작은 상큼하게. 애기는 뭐 하고 있어요? 애기는? 얘가 낮잠을 자네요. 아, 이거는 얘기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네. 큰일. 저는 막 무슨 얘기 드릴 게 별로 없는데 큰일이다. 지금 제가 이렇게 봐보니까, 정리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 저는 정리가 잘하는 건가요? 저 복고님 정리하는 걸 보고 진짜 어나더 클래스의 정리를 보는 것 같았는데. 아, 아니, 만만치 않아요. 누가 잘하나 지금 대결하는 것 같아. 복고님 따라가려면 좀 멀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세이지님이 정리한 거를 한번 봐보면, 나 어떻게 정리했지? 작성자. 여기 이제 화면에 보이시나요? 세이지님이 정리하신 거? 잊어버리기 전에 목요일 모멘텀이 하신 라이브 강의 후기를 정리해봅니다. 일단은 먼저 말씀하시고 제가 느끼는 아 정리를 이렇게 하시는구나에 대한 부합을 하는지를 저기를 한번 볼게요. 지금 정리를 하실 때 어떻게 정리를 하세요? 저요?
네네네. 맞아요. 번호 순서를 적는다. 네. 네. 그리고 근데 저는 일단 들으면서 종이에다 일단은 좀 적을 걸좀 적거든요. 필기 유형, 필기하면서 정리를 한다. 네네네. 필기를 일단 좀한 다음에 이제 카페나 이제 올릴 때 제가 저 보기 편하면 남 보기도 편하지 않을까 아, 그렇죠. 하면 생각으로 일단 정리를 하고요. 멘토님이 강조하시는 부분들을 좀 위주로 하려고는 하는데 이게 또 흐름이란 게 있잖아요. 그 도입부와 전개와 결말. 그런 것좀 이제 차례차례 시간 순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제 정리를 할때 어떤 것들에 이제 약간 초점이 더 맞춰지는 것 같아요? 정리할 때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지역에 관한 내용이면 그 지역에서 이제 포인트로 봐야 할 곳이 어느 곳이고 이 지역 외에 좀 상대적으로 다른 이제 지역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지역 자체의 그런 내재적인 가치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어떤 가치의 상승 그런 것들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담동을 사요? 청담동 사고 싶네요. 아, 나 진짜. 나 청담동 너무 사고 싶은데. 나 청담동 며느리 하고 청담동 며느리를 하려면 다시 결혼하셔야 되는데. 싶네. 그러니까요. 이번 생에 끝났어. 이번 생에 어떻게 안 되는 거야. 안 돼. 좀 분발 좀 해야지. 아. 청담동에서 살지는 못하니. 그래서 대안을 제시해드렸잖아요. 청담동 아, 말고. 네네. 그래서 광진, 거기 진짜 들어보고 구이동 쪽, 자양동 쪽, 뭐 거기 되게 괜찮은 것 같아 보였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점점 어떻게 청담 쪽을 파고 들어가 볼까. 아니, 근데 부동산에 원래는 한 방에 처음부터 강남 갈 수는 없어요. 아, 그리고 그쵸. 그쵸, 그쵸. 모두 다의 지향점이 강남은 또 아니기도 하고. 네네네. 근데 어쨌든 이제 계단식으로 가는 것도 저 이제 실거주 강남 안 하고 싶어요. 어. 아, 실거주 강남 아니야. 그거는 새를 주고 싶어요. 아, 새를 주고 싶다. 아, 그렇죠. 지금 연예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비 진짜 에바입니다, 에바. 그쵸, 그쵸. 맞아요. 거기 저희 관리비 내면서 어떻게 살아? 월세 사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거기 네, 세를 주고요. 저는 거기에 살 생각은 없습니다. 어머? 어머, 우리 아기 일어났어? 왜 일어났지? 은준아, 인사해볼까? 문 닫지 말고. 애기가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23개월이요. 아, 23개월. 네. 엄마는 하는구나. 엄마는 하는데요. 지금 자고 일어나서 기분이 언짢은가 봐요. 엄마 떠들어서. 엄마 떠들어서 깼어? 엄마 떠들어서 이제 숙면을 방해했어. 엄마 강남에 실거주 안 한다고. 거기에 화들짝 놀란 거 아니야, 지금? 강남에 건물은 물려줄게. 강남에 건물은 물려주고 실거주는 안 하는 걸로. 그쵸. 실거주는 안 하고요. 저는 거기. 실거주는 그래서 어디로? 아, 저 실거. 근데 또 이것도 들으면 또 어이없을 수도 저는 네. 이게 막 동부이천동 너무 좋던데 동부이천도? 어이없다 그쵸 동부이천동 건너편이 노들이에요. 그니깐요 노들 어디 사요 회수님 어머 그래서 지금 봐보면은 강남이 이제 그 한강변이 부자들이 갖고 있는 한강변이 있고 좀 아쉬운 대로 그래도 한강변다운 한강인들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 이제 잘 봐놨다가 하면은 꿈과 목표는 크고 높게. 그렇죠. 꿈과 목표는 크고 높게. 내 비로. 여기 이제 봐보면은 똑같지는 않지만
강 건너에도 신동아가 있어요. 아, 신동아요? 네네. 네, 서빙구 신동아. 이게 네네네네. 엄청 좋죠. 네네네. 서빙구 신동아가 있는데 노들역에도 신동아가 있어요. 아, 노들역에도 신동아가 있어요? 네, 꽁대친 닭으로 아쉬운 대로. 아, 아쉽지 않은데, 노들도 좋은 오피가 좋지. 오, 진짜. 나 지금 대표님이 열리신 거 보고 어렵고요. 그쵸, 맞아요. 또 아시다. 노들역 신동아. 네. 그래서 이 어쨌든 크게 넓게 보는 게좀 필요한 것 같고. 네, 저는 좀, 예, 공부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아는 게참 별로 없어요. 아니 근데 정리를 네. 너무 잘하셔서 정리를 한 것들이 쌓여 가면은 결국에는 이게 쌓인 것들 중에 내 기준이 또 잡히니까 비우는 밤섬자이. 방송이다. 그래서 이제 어디가 됐든지 간에 목표 타겟팅을 잡을 필요는 있죠. 근데 멘토님 제가 그냥 이거 좀 궁금한 건데요. 좀 보다가 당사는 좀 어떤가요? 당산 좋죠. 근데 당사는 비싸졌잖아요. 네네? 비싸졌잖아요. 근데 비싸졌죠. 비싸졌는데 거기에 만약에 저는 갭 투자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갭 투자의 적정선이라고 할까요? 이게 어느 정도로 들어가 주면 좋은 곳이에요? 갭 투자의 적정선은 네.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선을 그어놓는 거를 그걸 맞추시면 안 되고요. 본인의 가용 소득이 상당히 중요해요. 가용 소득이요. 네. 네.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3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한테는 3천 그 이상을 투자할 수 있고 누군가는 3천도 버거운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네. 이제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계속 이 소득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면 조금은 무거워도 잡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리고 이제 금액선을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지금은 현재 저는 한 20, 최고점 대비해서 20%에서 25%까지 내려와야지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매가는. 매가가 네. 그러면서 전세가는 높아져야 되는. 근데 당산이 좀 약간 구축 아파트가 좀 많은 편이더라고요. 그렇죠. 당산 레미안 4차도 좋긴 한데 이제 구축으로 이제 점점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죠? 제일 좋은 거는 당산 레미안 4차죠. 이거는 뭐 우리 뭐 2019년에도 영등포 당산 갔을 때이 당시에도 이거는 진짜 제일 좋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때도 갭이 누군가한테는 되게 큰 갭이었고 누군가한테는 살 수도 있었지만은 결론을 못 내린 거죠. 2019년에요. 네, 19년에 이제 갭 봐보시면은 누군가는 살 수는 있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우선순위가 되는 거는 지역을 한번 설정을 해보고 그 안에서 미래 가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당산만 놓고 보면은 미래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역세가 조금 가까워야 되고 왜냐면 여기는 교통의 중심이에요. 맞아요. 2호선 네, 공원으로. 교통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거에서 탈 교통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미래 가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지역적인 특색이 고려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솔직히 이태원은 교통이 아니잖아요. 그 이태원 부자들이 사는 데는 교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만의 보안. 그게 이제 이 최우선 선정의 목적인 것처럼 내가 선정한 지역이 우선순위가 뭐냐? 학군지냐? 내가 선정한 네, 지역이요. 아니면 교통이냐? 그거에 맞춰서 그러면 그거에 수렴하는 이제 뭐 물건이 어떤 거가 있냐? 여긴 당산 같은 경우에는 교통을 중심으로 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여기 맞아요. 술자리도 그렇고 거주하는 사람도 그렇고 교통이 최우선시 되는 거예요. 당산을 학군을 보고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없죠. 네. 네, 그럴 것 같았으면은 차라리 목동을 들어가죠. 네. 왜그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목동을 바라봤었을 때는 학군지를 보고 들어간 거잖아요. 교통이 좋다라고 하면은 목동은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는 더럽게 막혀요.
네네네, 완전 여기 막혀. 진입할 때 완전 막히잖아요. 네네, 너무 심해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도 그 안양천을 건너서 목동을 들어가야 되는 이 구간에 서부간선도로 들어가는 이 안양천 건너는 이 구간 퇴근길 엄청 막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동을 선택하는 이유는 학군지인지. 그러면 당산을 또 선택하는 이유는 딱 여기가 개방지예요. 목동은 한쪽으로 치우치고 강을 건너야 되는 불리한 요소를 갖고 있는 반면에 당산은 한강변을 끼고 있고 교통도 좋고 뒤로는 지금 넓은 땅을 갖고 있으면서 영등포 재개발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미래 가치가 있는 물건지가 어딘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동 같은 경우도 생각해보면 학군지에다가 플러스 얘는 뭐가 있냐? 재건축이잖아요. 그러면 학군지는 달라질 것 같고 여기 학군지는 계속 유지가 될 건데 그렇다 그러면 재건축했을 때 대형 평수를 합리적으로 살수 있는 게 어느 단지일까? 그리고 속도가 어느 게 빠를까? 요 관점에서 단지를 선택을 해보면 내가 사야 될게 나오겠죠. 근데 그 사야 될거 나오는 것 중을 한세 군, 세 가지 정도는 정해야지. 세 가지를 정하면 그 중에서 내 가용할 수 있는 돈에 맞춰서 미래 소득에 대비 맞춰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건 1번이지만 내 소득이 좀 딸린다 싶으면 3번이 최적치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좁혀가야죠. 그리고 이제 당산이라고 생각했을 때 당산에 이제 이 유사점을 갖고 있는 다른 지역은 어딘가를 고민을 해서 그거랑 비교를 해봐야죠. 엄청 왕십리 쪽도 참 좋은데. 네. 왕십리도 어떻게 보면은 교통 중심이지,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고 거점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특징적인 거는 당산도 그렇고 왕십리도 그렇고 교육에 자신이 있으시군요. 교육은 버리셨구나. 아, 저는 학군지, 학군의 미래가 갈수록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는 그런 것 학군지는 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구에 삽니다. 같아요. 그렇죠. 저는 애가 유튜버로 크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할수 있을까 모르겠어.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제 그 기준이라는 게 있죠. 모두 다가 좋아하는 기준 플러스 내가 좀더 생각하는 기준.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내가 사놓고 있으면 내가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리딩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돈을 못 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든 좋아라 하는 지표에 후행으로 들어가는 건 돈을 못 벌어요. 좋아라는 지표 후행으로 들어가면 돈못 벌어. 학군지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군지 진작부터 들어간 사람은 돈을 벌었겠지만 지금 들어가서 돈을 벌겠어요? 그쵸. 네. 그런 요소들이 이제 반영이 되니까 그런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당세나를 보고 있었어요, 사실. 아, 당세나 볼것 같았어요. 새 아파트니까. 맞아요. 네. 네, 이제 근데 솔직히 뭐 제가 영등포 갈 때마다 제일 까는 아파트가 당세나예요. 그렇구나. 당세나를 까는 이유가 당세나 가격이랑 지금 당산 레미안 4차랑 가격이 똑같아요. 맞아요. 그게 그게 말이 돼? 훨씬 좋은 건데, 레미안이.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레미안이 훨씬 좋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면은 이제 나오는 거죠. 당세나가 아무리 새 거여도 결국에는 이 동네는 역세빨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대단지빨이고. 그쵸. 레미안. 그러니까 이제 대단지 그 역세를 끼고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당산 레미안 4차가 지금 대단지를 이루고 있으니까 당연히 아무리 신축이 뒤에 있다고 하더라도 얘가 따라올 수가 없죠. 다 레미안 4차 거기도 참 그렇죠. 그리고 이제 레미안 4차 같은 경우에 몇몇 동은 한강도 보이니까. 맞아요. 거기 완전 코앞 네. 현관이야. 그리고 이제 얘의 끝판왕은 상권이죠. 네, 맞아요. 활용 점정은 당연히 역세인 거 좋은데 그 앞에 나가자마자의 상권. 펼쳐지는. 네. 그리고 뒤에 있는 삼성타운에 있는 그 단지 상가.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당세나 같은 경우에는 출근을 하려 그러면은 당내 4차를 관통해야 돼요. 맞아요. 거기서 맞아요. 네, 관통하지 않으면은 출근이 늦죠. 지각하죠. 네. 예.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이게 계속 밀릴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죠. 그렇구나. 레미안 사척 진짜 좋구나. 레미안 사천은 누구를 관통해서 가지도 않고 직접 가고 단지도 크고 그리고 매주 장이 열리고 삼성타운에 있는 단지 상가가 꽉꽉 들어차고 그리고 9호선 앞에 있는 역 앞에 상권이 꽉차 있고 네. 그리고 제일 재밌는 거는 나중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ATM기가 어서 옵쇼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 신나는 애. 네, 줄줄이 다. 네. 그런 너무 맛있어. 것들이 거꾸로 생각해보면 당세나는 그런 게 갖춰진 게 없죠. 효성이나 다를 게 없죠. 효성. 네. 네. 감사합니다. 리스트에서 지워야겠다. 네. 가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가격은 비싼데 네. 그만큼의 효용 가치를 볼까? 미래 가치가 좀더 아직도 남아 있을까? 아까 새 아파트니까 좋죠. 근데 당장에 바로 옆에 있는 구축인 당내 4차보다 떨어지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돈이 아깝잖아요. 네, 매우 아깝죠. 그돈 갖고 그럴 바에는 야, 이거 구축을 사도 가격이 오르네? 요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저는 언제쯤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할까요? 아, 나. 아, 이제 시작하셨다면서요. 네. 저 20, 이제 겨우 지나면 18년이에요. 18년 동안 돌아다니는데. 아니, 아유, 똑같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8개월이나 하고 난 다음에 여쭤볼게요. 근데 이제 어쨌든지 간에 지금 봐보면 제가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아실 이렇게 내용해서 이제 보는데 얘도 뭐 20억에서 18억으로 떨어졌어요. 네, 떨어졌더라고요. 예, 네, 아니 전체장이 떨어지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국평으로 이제 봐보면 한 19억, 18억 5천. 국평은 떨어지지 않고 홀딩하고 있네요. 네, 19억 7천, 뭐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구축이 이 가격이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우리가 19년에 여기를 왔었는데, 19년에 구평이 10억대였어요. 10억대요? 네. 와. 네, 구평이 10억대였는데, 이때 우리 재가론성님 오셨는데, 왜안 사셨어요? 여기 지금 여기 보니까는 10억대라고 나오네요. 구평이. 근데 이제 이때도 여기는 봐보면 갭이 뭐한 3억 언저리 뭐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3억이 있는 사람이 있었죠. 네, 3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안 사는 안 사는 사람은 안 사는 거죠. 왜냐면 거의 과소평가를 하니까. 근데 9호선의 파급력은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 거죠. 엄청나게. 네. 네. 근데 당세나를 봐보면은 이거는 가격이 신축이었으면 25억을 해야죠. 예. 열심히 타자. 근데 이제 이렇게 봐보면은 어쨌든지 간에 이 동네의 특징은 역세빨인데 역세빨에 많이 밀리니까 신축도 별 볼일이 없더라. 역세빨.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노리고 있는 데가 유원 2차죠. 네, 맞아요. 거기. 네. 유원 2차가 완벽하게 지금 당세나 그 뭐야 그 당산 레미안 4차를 쫓아갈 수는 없지만 대지 네, 비스무리하게 쫓아가려고 하는데 얘는 어쨌든지 간에 교통편하고 조금 거리가 있고 단지도 좀 작은 면이 있다 보니까는 어쨌든 대장은 당내 4차죠. 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금액을 떠나서 입지가 보였으면은 이제 답이 나오죠. 아, 동일 선상에 있다 그러면 뭐를 사야 될 것이냐? 네, 라는 것들도 이제 나오게 이제 되는 거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한강뷰가 나오는 아파트는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당내 4차는. 그 이유는 뭔지? 숙제. 첫째, 숙제. 숙제. 네. 아,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 네. 지금 한강뷰. 팔아야 된다. 한강 나오는 당내 4차는 팔아야 된다. 왜일까? 저는 팔아야
알아요, 지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숙제, 답을 찾는지를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통화 한 김에 이제 우리 제갈리님이 오늘 이제 퀴즈를 내셨잖아요. 퀴즈에 대해서 이제 아까 글도 쓰긴 했지만 라이브로 보기 선택지 중에서 선택한 거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마무리를 짓죠. 저는 일단 거기 톡방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1번,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이 지금 보아 파락장이 더 길고 더 깊어져서 사람들이 좀, 아, 부동산은 이제 끝이다라는 생각이 들 그런 무렵쯤까지 가면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내년에 복직을 하면 어차피 저희는 실거주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갭 투자를 생각하고 있고요. 갭 투자를 한다고 치면은 이제 좀 급지가 좋거나 아니면 입지가 좋은 데를 갭을 끼고 미리 사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일단 1번을 선택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이제 현금을 계속 지금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좀 소소하게 돈이 이제 조금 더 여유가 되면은 저는 약간 서울 내에서 좀 그래도 아주 이제 구역이 좀 그래도 지정이 되었거나 뭐 하나 이런 신속으로 좀 추진이 된 그런 곳에 자그마한 것들 살수 있으면 추가로 거는 뭐안 사고 싸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거랑 똑같아요.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블로그에 포스팅한 것처럼 이번에 이제 한산에서 본 것처럼 200보, 150, 150. 솔직히 50보 기다리다가 공격받아서 침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50보까지 기다렸다가 못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타이밍 놓쳐서 바로 반등을 해버리면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막 이제 흔들려서 야 지금이 최저점이야라고 하더라도 기준을 갖고 버티고 버텨서 50보까지 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렇게 해서 사면 또큰 기회가 또 돌아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수 있었던 거는 평정심이 필요하죠. 평정심. 이순신 장군이 평정심을 가진 거 아니에요? 아니면 평정심이 없었으면은 참모들이 계속 이제는 발포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예, 발포를 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기다린다는 거. 평정심 플러스 결국에는 평정심의 또 다른 얘기는 여유겠죠, 여유. 여유.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네. 마음의 여유가 없는 순간 결국에 200보 때 포를 쏴서 결국에는 더 많은 적군에 의해서 침몰을 당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 그러면은 그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고 여러 가지 이제 뭐두 분이 맞벌이 부부 하시고 하시니까 그리고 당장 실거주에 대해서 목말라 하시지 않으니까 그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저는 네. 급하게 막 하진 않아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사실 요번에 영끌족들이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제 영끌에서 산 사람들이 이제 결국엔 조급증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가 신고가를 찍어버리는 사태가 벌어진 건데 그게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본인이 신고가를 안 찍었을 텐데. 네. 지금 당장 봐도 지금 한 십몇 프로 이상 많이 떨어졌어요. 맞아요. 그 외곽은 더 많이 막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처참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영등포 임장 가면 욕하는 아파트가 STU이에요. 아, 에스티움. 네, 겁나 욕을 하죠. 근데 몇 년째 욕을 했는데 욕한 대로 돼버렸어요. 에스티움 맞아요. 거긴 진짜 좀 별로네. 지금 여기 이제 가격대 보시면은 가격이 지금 최고가가 17억 8천만 원이었는데 요번에 이제 호가 나온 게 14억 8천, 3억이 떨어졌어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7억 8천.
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최고가가 그것도 작년 10월 달에 이제 조급증에 의해서 찍고 가신 분이 안타깝게도 지금 호가가 14억 8천. 어머니 이분은 지금 3억이 날라갔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돈을 더 벌겠다 하면 20억이 넘어야 되는데 20억이 넘을 수도 있겠죠.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몇십 년이 흐른다 그러면. 근데 이제 그게 아니면은 답이 없죠. 사실 에스티움을 보러 갔을 때 제가 사라고 한게 신길우성입니다. 신기루소. 네. 신길우성이 차라리 낫다. 거기는 왜 거기가 더 낫죠? 신기루소. 신길우성이 왜더 낫냐? 이거는 2019년에도 우리 뭐 임장 갈 때도 계속 누누이 얘기했지만 제가 올라가서 보는데 신길우성 여기 보이시죠? 우와. 이미 뭐몇 차례 계속 뭐 여기 뭐 지금 우리 보시는 분들도 다 영등포 임장 갔다 오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지만 예. 이게 상황에 변화에 능동적이어야 돼요. 세이지님 숙제. 연애님이 계속. 또 생겼어, 숙제. 그만해야겠다. 두개 숙제. 답을 이미 주신 분이 있어요. 네. 답을 이미 주셨어. 근데 어쨌든 제일 좋은 거는 궁금증이 생기면서 그거를 물어가면서 답을 찾아가는 게 답이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궁금증이 많아야 결국에는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궁금증이 없는 사람은 돈이 벌고 싶어서 안 벌어지죠. 예. 네. 오, 신기루소.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봐보면은 변화 변동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잘 파악해보면 같은 영등포라 그래도 같은 영등포가 아니죠. 예. 그래서 영등포를 조금 더 다양하게 다이나믹하게 볼 필요가 있다. 네. 아니야, 운전하지 마, 그렇게. 오늘 이렇게 또이 얘기해 보면서 하니까는 또 생각지도 않게 또 다른 것도 알게 되고 그죠? 감사합니다. 이 네. 역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참여를 하는 사람, 그 움직이는 사람만이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거지. 그 때를 놓치고 뭐 했다 안 했다, 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해서는 그 기회를 잡을 것 같지만 내가 때 되면 들어와야지. 때 되면 들어오는 거는 뭐안 알려주잖아요, 누가. 네. 계속 타고 있으면은 그 기회를 잡는 거고. 이탈에 있으면은 결국에는 기회를 못 잡는 거고. 그렇습니다. 붙어 있어야지. 견준아? 응, 붙어 있어야 돼. 네. 네. 그래서 이제 애가 깼으니까 밥도 먹이시고 오늘 정리는 이제 본인 얘기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거기에 이제 본인 얘기에 숙제 답도 쓰셔야 되고. 큰일 났나. 답도 쓰셔야 되잖아요. 이 전화를 받지 말았었어요. 제가 하진 않았습니다. 네, 전화를 주셨지. 번호를 보내셨더라고요. 아. 연예님이 마지막을 얘기해 주시네요. 오늘 정리할 게 많으십니다. 세이지님. 난잘수 있을까? 네,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네. 좋아요.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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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어떻게 할까?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 겸사겸사 정리 투톱이죠. 부엣꽃길님하고 세이지님. 우리 부엣꽃길님은 지금 마음이 왔다갔다 흔들리실 건데 저기 뭐야 등기부명 탈출 2탄을 할 건지 말 건지 2탄 여부는 여기 있는 분들에게.
의지에 이탄을 하거들랑 저기 우리 또 인터뷰를 하는 걸로 이탄을 해야 인터뷰를 하는 거죠. 이탄을 안 한다는 얘기는 여기 계신 분들이 후기를 안 썼다는 얘기죠. 네. 좋은 방법이네요. 데일리 문멘텀에서만 하는 거. 준비는 했으니까. 이제 이 정도 엄포를 했으니 뭔가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아카천에도 이제 세이지님도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많은 고민이 되는 시점이에요. 제갈님이 오늘 퀴즈 내신 것처럼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상급지 갈아타기나 뭐 제재나 모아타운, 역세권 시프트, 소규모 재건축, 일기 신도시, 뭐 청약과 분양권 뭐 등등에 대해서 나왔는데 본인한테 가장 적합한 거, 할 수 있는 거, 제일 자신 있는 거 이런 것들 위주로 집중을 하되 시장은 넓게 보셔야 됩니다. 시장을 좁게 보면서 내가 선택한 게 맞아 라고 하면은 거기서부터가 오류가 생기는 거죠. 내가 선정한 거가 있는데 그게 시장에 지금 어울리나? 내지는 이거 말고 대안은 또 없나? 라고 하는 대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질 때 의미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퀴즈는 각자 한 번씩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퀴즈 여기 이제 답변도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데일리 라이브를 한 다음에 짧게 한 5분 뭐 이렇게 만든 거에 출첵을 하시라고 하는데 출첵을 안 하세요. 출첵 안 하시는 분도 잘 째려주세요. 부꽃님. 그래서 보시면서 생각을 정리해 보는 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오늘 우리가 이제 저녁에 임장 가는데 거기를 한번 이제 살펴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아실을 켰으니까 아실로 여기 근처를 한번 봐 볼게요. 지금 저희가 가는 곳은 노들역입니다. 노들역. 노들역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공공재개발 2차 본동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양쪽에 거대한 압력이 들어오고 있죠. 노량진 재개발, 노량진 뉴타운이죠. 여기 흑석 뉴타운. 요 사이에 낑겨 있는 데가 지금 본동이죠. 본동. 그래서 이제 본동이어서 이 개발이 모두 완성이 됐을 때 얘만 이렇게 지금 남아 있는 건데 이쪽에 큰형 작은형이 이제 거대 압력을 쏘고 있죠. 거대 압력을. 그러면 본동도 당연히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동의 가장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여기입니다. 용산입니다. 용산. 오늘 가서 보시면은 용산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 수가 있고 정비창에 대한 그 이슈 그거의 수혜 지역이 본동입니다. 본동. 우리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강다리 얘기를 했었죠. 한강다리 얘기했을 때 최초의 다리가 여기 한강철교. 요거죠. 한강철교. 그래서 이제 한강철교가 이제 이렇게 놓여 있는 왜 여기다가 철교에 여기에다 철교를 놨을까요? 그거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의미가 상당히 있겠죠. 그런 연착륙에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노들 앞에가 바로 한강대교가 이렇게 되어 있죠. 한강대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물어봐야죠. 연애님. 한강대교는 몇 번째?
1번이 한강 철교를 놨죠. 근데 돈이 없어서 한강 철교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길은 놓지를 않았죠, 일제가. 연예님 숙제. 그래서 여기를 이제 봐보시면은 용산이랑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비창이랑 가깝고. 그래서 이 정비창에서 여기가 국제 업무지구로 활용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용산은 수혜지역, 본동은 낙수지역. 여기에 주거 환경이 발달을 하게 되면 얘네들은 되게 모양새가 좋죠. 여의도 출근도 수월하고, 용산 출근도 가능하고,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임장, 수요일날 임장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물어본 게, 사육신 묘에 누구누구가 묻혀 있으시냐? 물어봤습니다. 아시는 분? 사육신 묘에 누구누구가 묻혀 있으시냐? 근데 엄청 또 검색 돌아가겠죠? 사육신 묘에 묻혀 있으신 분은 누구냐? 오늘은 이제 오늘 노들 이건 썰렁했어. 나는 뭐 헐. 사육신 묘는 숙종. 야, 이거 진짜 심각하다. 6명이 아니고 7명이죠. 사육신이면 6명이어야 되는데 지금 7명입니다. 그러면 사육신묘가 아니죠. 이게 고정관념. 이래서 투자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가보지를 않아놓고서는 사육신묘니까는 6명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죠. 지금 현재 똑같아요.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썰만 듣고 가보지도 않고 그렇다더라. 거기에서 모든 게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확인을 해보고 가보니 어라 묘가 6개가 아니라 7개네?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부터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왜 7개지? 나는 의문점을 가질 때
생각의 전환이 생기고 방법이 또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먼저 머그님이 이제 정리를 했죠. 네. 김문기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이 노량진에 김문기 후손들이 만들어 놓은 대종의 건물이 있습니다. 오늘 가서 볼 겁니다. 대종의 건물. 이런 센스가 있어야죠. 갑자기 이씨 대 김씨로 바꿔버리는 이런 사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편견이 결국에는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변화에 대해서 민첩하게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노들역에서 보이는 여의도 섬. 노들역에서 보이는 여의도 섬. 어떤 모양일까요? 연애님 숙제. 잘 찾으셨네. 이거 맞아요. 눈부신. 여의도 섬의 모양은 무엇일까? 그래서 상상력이 중요합니다. 상상력이. 여의도 섬은 어떤 모양일까도 이제 약간 생각해 보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보면은 노량진 개발이 다 완료가 되면 여기도 이제 당연히 압박을 받아서 이제 이 상당히 개발에 압력을 받기 때문에 개선이 될 확률이 높고, 이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노량진하고 흑석동 대비해서 상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상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상권의 모양이 어떻게 또 형성이 될 것인가, 그거를 상상해 보는 게 이번 임장에서의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미래 가치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트윈파크 얘 여기까지냐 아니면 더갈수 있냐, 요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지역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뷰 맛집이죠. 진짜 뷰가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공재개발 하는 거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기 이제 한강지주택도 있고, 요 한강지주택, 그 다음에 여기 공공재개발, 이 공공재개발은 민간과 지금 공공과 어느 걸로 할 것인가 이제 박터지게 이제 싸우고 있는데, 요두개 지역이 완성이 되면은 한강 조망이 아주 이쁘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이게 이제 이 조망이 얘랑 또 삐까하죠. 옆에 아크로 리버하잉하고. 그래서 이제 요런 것도 이제 상상을 해볼 때, 우리가 공공재개발, 여기 본동 공공재개발 하고 있는 곳, 요곳, 이곳의 뷰를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느 포인트가 좋은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연애님은 여의도 땅 모양이 뭐를 닮았는지를, 저녁 때까지 답을 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루형 토끼 모양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확인을 하셔서 여의도 땅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여의도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의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땅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요번 그 노들임장의 포인트는 친구가 누구냐? 이제 그게 관건이죠. 친구가 누구냐? 친구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노들하고 비슷한 곳이, 비슷한 지역이 어디냐? 그래서 노들 비슷한 지역이 어디냐? 이것도 한번 찾아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이제 잘 보시면은 어떻게 이제 모양이 바뀌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서울시 그 개발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그 찝은 데만 많이 보세요. 찝은 데만 볼게 아니라 조금은 더 넓게 생각을 해서 좋다고 하는 지역과 지역 사이에 틈새 시장이 있는 것들을 한번 챙겨보면은 의미가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은 잘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회를 놓치고 나서 나중에 여기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는 게또 이번 임장의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두 분하고 얘기하면서 의미 있는 얘기들이 좀 많이 됐죠. 그래서 이제 현재의 각자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궁금한 거 얘기해보고 싶고 참여해보고 싶다. 그렇다 그러면 전도사님한테 얘기해주세요. 전도사님이, 연예인 전도사님이 대기표를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참여를 해서 이런 거 저런 것도 한번 얘기도 해보고 본인 얘기도 해보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본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전화하시는 거예요. 예. 네, 전도사님이 접수표를 받아서 참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뷰를 보면서 현장에서 또 얘기하는 거에 또 느낌이 또 많이 다르니까 이런 것도 한번 잘 챙겨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게 아니 길게 하니까 문제가 제가 나가기 전까지 이걸 업로드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딱 이렇게 요 정도 시간까지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5분짜리 어디가 좋을지 어디가 좋을지 픽을 해주세요. 연예인님이 빨리 그거를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을 올리면 오늘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오늘 주요한 얘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좀더더 세이지님 숙제 내주신 부분. 네. 세이지님 숙제 열심히 하세요.